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중에 이제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셨는데, 경건의 비밀도 크도다 이렇게 하셨지만, 결혼의 비밀도 굉장히 큰 비밀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해의 단초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23절 하반부에 있는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 하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누군가에게 복종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복종은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힘에 눌려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에서 복종만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에 의해서 이제 정말 내가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결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자기 몸을 맡기게 되고 그 몸을 복종시킴으로써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결혼의 그런 복종 관계는 빼버리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큰 기쁨, 이 쾌락만을 뽑아가려는 그런 것으로 이제 계속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복종 관계를 빼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시키는 관계가 아닌 혼인 언약 안에서의 그 사랑의 복종이 아닌 그냥 쾌락만을 뽑아서 자기 몸을 즐기는 그런 식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버린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 이 타락이 이 세상을 굉장히 크게 아주 심각하게 더럽히는 그런 문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결혼 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닌, 사랑의 복종이 아닌, 쾌락을 뽑아가는 식의 이런 식으로 결혼 관계가 진행되면 이 결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간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신,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 거기에 극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이 바로 혼인 언약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가장 큰 기쁨, 그것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혼의 비밀을 깨달아 가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에 그때 바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이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피차 복종함으로써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원리를 결혼 안에서 관계 속에서 잘 적용함으로써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